한해 전자산업의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가게 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가전과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업체들이 신기술을 적극 선보인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라스베가스에 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쇼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어떤 제품들과 기술들이 스마트홈을 구현할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주목할 만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CES가 가전전시회인 만큼 가장 관심을 끄는 제품 역시 TV인데요. 지금 보시는 커다란 TV가 삼성전자의 170인치짜리 SUHD TV입니다. 가로 3.5m, 세로 2m 크기로 웬만한 거실 벽 한면을 거의 전부 덮을 만한 거대한 크기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TV 중에서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CES 개막을 맞아서 세계 최초로 이 TV를 전격 공개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컬러가 많이 넓어지고 정확해졌습니다. 밝기도 기존 TV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실질적인 화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LG전자는 특히 디자인과 사운드를 개선한 고급 브랜드 LG 시그니처 제품을 CES에서 런칭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업체들이 초고화질 TV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CES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바로 이 사물 인터넷과 또 가전 제품의 결합일 텐데요. TV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사물 인터넷과 TV의 결합,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네,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같은 주변 기기를 리모컨 하나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밖에 조명이나 보안 카메라, 다른 가전제품까지 TV를 통해서 조정하는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와 TV의 연동성이 훨씬 강화돼서요. TV에서 외부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또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TV가 스마트 허브로 본격적으로 부상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CES가 가전 전시회인데 자동차 업체들이 참가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그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갖춘 자동차, 스마트카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CES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저절로 달리는 자율주행 기술, IoT 기술을 통해 차량 외부와 연결되는 스마트카 기술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폭스바겐은 LG전자와 차량과 집을 연결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 안에 TV나 보일러 같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도 CES에 참가해서 소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를 알아서 달리는 건 물론이고 차선까지 바꿔가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갈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차입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몇년 사이에 중국 업체들의 기술적인 발전도 참 컸었는데요. 이번 CES에서도 이런 흐름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나오는 근육질의 콘셉트카가 바로 중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패러데이 퓨처가 만든 천마력짜리 고성능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스마트폰과 TV 같은 가전제품을 뛰어넘어서 이젠 스마트카와 친환경차 분야까지 중국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이 패러데이 퓨처를 비롯해서 하이얼과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의 부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CES가 현지 시각으로 9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계속해서 조정현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